네, 오늘 뉴스로 입고된 차량은 시빅 차량인데요, 혼다. 지금 이거는 고객님께서 뉴스가 이쪽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붙이신 거네요, 양쪽 다. 지금 일단은 물이 한번 빼셨다는데도 여기 안에 보이죠? 여기 좀 물이 고여 있고요, 양쪽. 근데 이게 더 지금 문제되는 게 트렁크만 이러는 게 아니고 자동차 지금 실내 바닥이 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트렁크 실내 다 침수가 아닌데 누수로 인한 겁니다. 누수. 주차를 해놨는데 물이 들어오는 거죠. 방수 해볼게요. 이 차는 사고 흔적도 있네요, 그죠? 사고 흔적이 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떨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물이 들어오고요. 물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고이는 거네요. 그죠? 여기도 새고요. 여기도 새네요. 트렁크에 지금 한 포인트, 둘, 세, 네 포인트 정도 지금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실내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젖어 있죠? 젖어 있고, 조속보다는 운전석에 물이 조금 더 많네요. 그리고 물 흐르는 작업들이, 네, 트렁크에서도 물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 여기 물자국이 보이죠? 예, 네, 물 바로 들어오네요. 그죠? 여기도 물이 들어오네요. 예, 이쪽 조수석 도우는 괜찮네요. 네, 누수 테스트 합니다. 이쪽부터요. 원래 이 정도면 바로 물 들어왔었거든요. 그죠?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그죠? 물 지금 이렇게 폭우가 오듯이 뿌리고 있어요. 네,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 확인. 반대편 확인해 볼게요. 네, 이쪽도 어저께 물 많이 들어왔던 데입니다. 한뭐 1분만 뿌리면 바로 들어왔어요, 어제요. 그죠? 이쪽으로. 역시나 완벽하게 방수 완료. 나머지 저 앞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라 했더니, 오, 여기가 유격이 엄청 많네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그죠?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물이 유입량이, 우와. 네, 테일 램프도 정상이네요. 그리고, 아, 여기는, 여기서 또 새네요. 확인해 볼게요. 경호가, 여기는 같은 자리가, 여기도, 여기도 어딘가 이음새서 살짝 새네요. 네. 보시면 여기는 물자국이 없죠. 근데 여기는 물자국이 있죠. 이게 또 다른 데서 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쯤에 여기서도 물 떨어졌었죠. 여기도요. 확인하시죠. 지금 일단 기본 테스트 합니다. 어저께 처음에 네 군데. 여기. 그다음에 여기. 네, 지금 밖에서 물 뿌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죠? 테일램프요! 네, 운전석 갑니다. 운전석 아까 여기서 물 떨어졌어요. 테일램프 쪽입니다. 다행히 안 들어오네요. 예! 조수석 테일램프요! 네, 여기도 아까 물 두루룩 떨어졌는데 지금 안 들어오죠? 그리고 제일 히든은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물을 뿌리면 여기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새는 거예요. 안 들어오죠?
트렁크도 마무리하겠습니다.